지관을 지관이라 하는 것이 저 밑에 나옵니다. 귀신놈 저 밑에 지관법이 설명이 나오는데 지와 관이라요. 두 가지입니다. 이건 마음 공부를 하는 마음 수행하는데 지라고 합니다. 지라고 하는 그치는 거. 그치는 것을 지라고 그래요. 정지한다고 하죠. 수도받는 거. 정지한. 관이라고 해서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지는 바로 정이나 같죠. 정의 쌍수 할 때. 이건 해와 같고. 몸과 마음을 하나의 것이 저 차로 한번 봅시다. 차. 승용차. 승용차가 고장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달리면서는 고칠 수 없잖아요. 승용차가 고장이 났으면 일단 딱 정지시켜서 그대로 수도해놓고 그 다음에 잘 관찰해야 되죠. 어디가 어느 부속이 잘못돼가지고 어디에 고장이 났는가 원인을 잘 파악해가지고 그 고장난 부위를 잘 고쳐야 그 차를 다시 쓸 수가 있죠. 그와 같이 우리 마음에 뭐가 잘못됐는가 해서 마음이 잘못된 것이 우리 중생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탐진치 같은 것도 있고 탐진치 삼도 이거 가장 탐심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이것도 있지만 번뇌 같은 거 이런 게 많죠. 84,000 번뇌. 그런데 가장 두드러지게 본다면은 이런 게 있어요. 도거라고. 도거. 들뜨는 거. 마음이 붕 떠서 도거 가운데는 마음이 붕 뜨기도 하고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고 마음이 근심 걱정을 하기도 하고 우울침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병폐가 많죠. 그런 걸 다 지우려면은 마음을 그쳐야 돼. 마음이 붕 떠가지고 마음이 공연시 산란심이 많으니까 그 산란심을 제거하는 게 지라요. 산란. 마음이 한없이 그 어지럽지 않아요. 이 산란. 산란을 정지시키는 그런 수행이 지라요. 지. 그처럼 놓아버리라. 딱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안정제. 신경 노이로제에 걸렸거나 신경이 너무나 예민한 사람은 안정제를 먹이죠. 요즘에 감기 들어서 열이 나면은 약국에서 처방은 무조건 안정제부터 많이 넣잖아요. 그러니까 감기약 약국에서 재 먹으면은 몽롱하니 마취약이 좀 들어갔잖아요. 그건 안정제 바로 너무 열이 열이 너무나 과하기 때문에 그걸 안정제를 쓰는 거죠. 그와 같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을 지라고 그래요. 모든 보고 듣고 생각하고 온갖 분별을 하지 말고 그치는 것을 지라고 그래요. 미운 생각도 하지 말고 싫은 생각도 하지 말고 좋아하는 생각도 하지 말고 희노애나 감정도 아예 감정을 피우지 말아야 되죠. 차라리 담배를 피울지언정 망상 피우지 말아야죠. 담배 피운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바람 피우고 담배 피우고 망상 피우고 이 세 가지 피우는 것에 모든 사람들은 정신이 헷갈리죠. 담배를 안 피운 사람은 담배 피우는 게 영 싫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인위적인 사람은 담배 피우는 게 좋지 안 피우는 것은 또 싫거든. 또 망상도 피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망상 피우는 게 좋지 망상 피우지 않으면 무료해서 너무나 심심해서 싫다거든. 바람을 찾고 피운 사람은 바람 피워봐야 재미가 나지 돈이 없어질 망정 피우지 말라면 싫어하잖아요. 일단 그런 것을 모두 다 수독시키는 게 지라요. 망상 피우지 말고 바람 피우지 말고 마음을 들뜨게 산란하게 갖지 않는 게 지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관찰을 해요. 관법을 닦아요. 부정관을 닦는 것은 소승불교에서 닦고, 이 수식관, 지금 말하면 단전 호흡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수식관, 호흡관이죠. 그런 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승불교 지금 기신론에서 말하는 관은 그와는 달라요, 또. 외계의 모든 경계가 이 천진만물이 본래 없는 것으로 보고, 나라고 하는 내 몸과 마음도 본래 없는 걸로 봐야 돼. 몸과 마음은 자기 주관적인 그런 것이지만 객관의 천지만물까지도 다 텅텅 빈 걸로 관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관찰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신론에서 설명한 것은 좀 다르죠. 진여삼매를 수행하는 진여문에 입각해서 진여삼매의 수행법을 말한 것이 바로 대승 기신론의 지관법이라요. 구체적인 것은 거의 가서 설명해. 지금 하면 골치만 아파요. 우선 이 문제부터 지금 알아야 된대요. 어린애가 기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서서 걸어가라 해서는 안 되거든. 처음에는 앉지도 못해요. 기기는 고사하고 어린애가. 누워있어야지. 그와 같이 이제 처음 대승법에 들어와서 갑자기 걸어 다니라 하면 안 되니까 이것도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서 처음에 여기부터 다 설명한 다음에 지식 수준이 높아지면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저 밑에 지관법 설명한 데 가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하겠습니다. 지와 관은 바로 그런 거요. 차를 정지시킨 것처럼 마음을 정지시키는 거고, 차의 고장이 어디에 났는가를 살피는 것처럼 마음에 대한 그 허물, 마음의 그 병폐를 살피는 것이 관이라요. 그래, 지관만 잘 해도 되어요. 여기에 입각해서 천태의 마하지관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천태 지자대사 마하지관이라는 이 책이 20권인데, 마하란 말은 대승하니요. 대, 크다는 뜻이고, 마하지관 이 책이 천태 지자대사의 20권이라요. 이 책이 잘 되었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이건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런 거는 꼭 봐야 돼요. 이런 것 좀 보아야 불교를 좀 알았다고 하지. 마하지관 이름부터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 마하지관이 바로 이 대승 기신론에서 말한 지관을, 대승이라는 것을 마하였나 마하연 그것을 따가지고 대지관, 큰 지관. 이 참 잘 된 거예요. 굉장히 잘 되었어요. 병을 고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사람은 약으로만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병 고치는 그 방법이 거기에 다 나옵니다. 일곱 번째는 58페이지 전념 방편을 위하여 보여서 전적으로 생각하는 일편단심으로 서방 극락세계, 시집갈 때 서방을 초하는 것처럼 우리 불문에 들어온 사람은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불을 전적으로 자나 깨나 앉으나 누구나 늘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는 그러한 전념하는 방법편이 그 방편을 위하여 보여서, 그래서 인간 세계에 나지 않고 천국에 나지 않고 저 불국세계 부처님 앞에 난다만 불전에, 불전은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죠. 여섯 자로 되어 있죠. 나무란 말은 귀우라는 뜻이고, 돌아가 의지한다. 귀우라고도 하고 귀명이라고도 하고, 귀명. 아까 저 귀명 진시방 말했죠? 아미타라는 것은 무량수, 한량 없는 수명. 시간적으로는 수명이 한량 없단 말이에요. 또 공간적으로는 무량광,
아미타 몸에서 한 없는 빛이 나온다 해서 불량수, 불량광이고. 불이란 말은 각이라고 번역해요. 깨달음. 그러니까 아미타란 부처님인데 아미타 부처님께 규우를 합니다라는 그 말이 나무거든요. 그래서 타골이라는 인도에 그분이 영국에 가가지고 무한의 생명체 되돌아가자고 외쳐서 영국 학계에 크게 아주 각광을 받았잖아요. 무한의 생명체 돌아가자는 그 말이 바로 남한타불을 풀이한 말 아니요? 이제 보세요. 그 말이. 무한의 생명체. 이게 뭐겠어요? 아미타불이죠? 아미타불을 무한의 생명체라고 했잖아요? 아미타불. 깨달음이라서는 바로 생명의 본체니까, 되돌아가자니까. 이런 연재를 가지고 타골이, 인도의 타골이 영국에 가서 강연을 할때 크게 각광을 받은 거예요. 이게 나무 뜻이죠. 되돌아가자는 말이. 귀우니까, 돌아가, 의지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한의 생명체가 바로 아미타불이고 우리의 마음 본체인데 그것을 선지선각자로 먼저 그 선배로서 선각자로서 그 마음자를 깨달으신 분이지.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그 세계 극락세계에 태어나가지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서 반드시 결정적으로 믿음을 믿는 그 마음을 물러나지 않게 한 거란 말이야. 극락세계에 가면은 여건이 다 좋잖아요.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까지 다 법음을 연설하니까. 복음과 법음 아주 설법을 늘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발심하고 수행하고 공부하기가 여건이 좋으니까 거기 가면은 다 보살이 되고 다 부처가 다 돼. 극락세계 가면. 그래서 극락세계는 불교에서 가장 최고 종교적인 색채를 띈 거죠. 기독교에서나 천주교에서 천국처럼. 그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연이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위하여 이익을 보여서, 기신론, 대승 기신론을 믿고 수행하고 잘 닦으면 말할 수 없는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보여서 사람은 이익이 있다면 누구든지 다 거침새 없이 다 하지요. 자기한테 손해 나겠다 하면은 안 하지요. 부모 형제가 말을 해도 안 듣죠. 그러나 자기한테 이익이 되겠다고 하면은 높은 절벽 위에 가서 곧 내일모레 죽을 값이라도 가서 절벽 위에 가서도 뭔 일을 하지요. 또 깊은 물속에도 들어가서 고기잡이도 하잖아요. 그러다 죽어도 좋아. 돈 버는 이익 때문에.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것은 사람을 애혹시키는 그런 땡기는 좋은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 대승법이 말할 수 없는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위하여 보여서 수행을 권하기 때문이니. 수행을 해라고 권한 구원유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여덟 가지 인연이죠. 그와 같은 등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연이 있어가지고 서 논을 지은 반이라. 그래서 기신론을 짓게 되었단 말이죠. 여덟 가지 인연이 다 나왔죠. 거기까지 이제 설명했으면 다 되는데 또 문답으로 밝힙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를 달고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또 밝힙니다. 물어 가로되 묻는 사람 혹자가 묻기를 수달 아까운데도
이러한 법이 갖추 있거니 어찌 모름지기 거듭 연설을 하느냐. 수다라는 경이라요. 경. 불경. 경을 수다라고 합니다. 인도말로 수다라, 수투라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번역할 때 경이라고 해요. 대장경 하는 경, 하엄경 그런 것들이 다 수다라요. 경전, 부처님의 설법하신 경전 가운데도 이러한 법이 갖추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마명보살의 기신론을 짓게 된, 짓게 된 여덟 가지 인연의 법이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대가 왜 두 번 석가가 연설했는데 왜 또 자네까지 또 덩달아서 두 번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명보살이 답을 하기를, 답에 가로되 답하기를 수다라 가운데 불경 가운데도 비록 이러한 법이 있으나 여덟 가지 인연에 대한 그러한 내용은 있기야 있지만은 서 중생의 근행이 가치를 아니하며 근과 행입니다. 등자는 같을 등자, 평등할 등자. 근기와 수행이 가치를 않다. 근기는 그 사람의 수준 정도죠. 수준 그 근기와 또한 행은 그 사람이 좋아하고 수행하는 그런 것이 다 천차만별이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생각이 다 다르고 또 좋아하는 기호도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수해 연별하니 수해라고 하는 것은 받아서 이해를 하는 부처님의 법을 대승법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이해를 하는 그런 인연도 다르다. 부처님한테 직접 설법을 듣고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부처님 당시에 태어나지 못하고 불멸 후 600년이나 500년이나 그럴 때 태어나는 중생들은 또 그때 시대의 조류와 또 그때의 지식 수준과 모든 사람들의 그 형식이 다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받아서 이 대승법을 받아가지고 이해하는 인연도 다르다 말이죠. 다른 것을 밑에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1페이지에 이른바 열애가 세상에 계실 때는 부처님을 석가 열애, 석가가 세상에 계실 적에는 중생들이 이근이요, 이근 이오토를 타세요. 하고 보다 글기하고는 맞는데 이근하고는 좀 덜 맞잖아요. 이근 이오, 중생들이 영리한 애리한 근기라면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빨리 속히 성불할 수 있는 그러한 상근기라면 근기가 수승해서 훌륭해서 영리한 근기고 능설지 인도, 능이 연설을 하는 사람도 능설지인은 열애죠. 석가를 가리키는 말이죠. 능이 설명을 잘하는 그 사람도 부처님도 그 말이죠. 색심업이 수승하사, 색업과 심업이죠. 그 전에 귀명진시방 최승업 변지 것까지는 심업이죠. 최승업 변지는 마음에 대한 업을 가르친 것, 마음의 작용, 마음의 그 심의 역용을 가르친 거죠. 또한 색이라고 하는 것은 오모 역용. 이걸 업이라고도 해요. 역용을 능력이라는 뜻이죠. 색업과 심업. 그러니까 색심업이 다 훌륭했다. 부처님은 몸에 광명을 놓으시고 또 가장 뛰어난 몸매를 갖고 또 몸이 어제 것이 이제 생무의 자재. 생무의 자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색업이 수승한 거.
색업성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하나는 침업성, 침업이 훌륭한 거. 색업성은 생무의 자재. 저 위에서 말한 생무의 자재를 가리키고 이것은 바로 최성업 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색업도 훌륭하고 또는 침업도 훌륭하다. 생무의 자재는 어제는 내가 설명을 안 했지만은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칩진 상작 같은 거, 육근 호용 같은 거, 이게 이제 체거리 수승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침업이 훌륭한 것은 뭐냐면은 일체치 또는 일체가 그래서 부소불기 모르는 게 없는 거 이런 등등한 이것들은 이제 전부가 이것이 아까 침업이 수승한 거죠.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깨달았고 알지 못하는 바가 없는 그것은 최성업 편지. 그런데 칩진상작은 아까 생무의 자재가 바로 칩진상작. 열의 몸이 열 가지가 있어요. 허공도 열의 몸이요, 국토도 열의 몸이고. 보리신이니 역지신이니 원신이니 지신이니 법신이니 보신이니 화신이니 그런 열 가지 몸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열 가지 몸이죠. 우리는 하나 몸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데 열 가지 몸을 마음대로 해 몸을 크게도 나타낼 수 있고 작게도 나타낼 수 있고 지극히 아름답게도 나타낼 수 있고 그러한 열 가지 몸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십진상작이라고 하고 육근 호용이라는 눈, 귀, 코, 혀, 안이 비설치니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눈으로 들을 수도 있고 코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귀로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육근을 마음대로 작용을 하는 것을 육근 호용이라고 해요. 그런 게 생무의 자재거든요. 그래서 색업이 수승한 거 그런 등등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초인간이니까 초능력을 가져서 그래서 색 과 심, 색업과 심업이 훌륭해서 원음으로 1년에 원음으로 한번 연설함에 이류가 등헬세 직불수론이니와 이류랑선 모든 종류들이 똑같이 평등하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곧 논을 필요하지 않는다. 필수적이라는 숫자 논은 기신논 같은 논을 쓸 필요가 없다 말. 부처님 당시 때는 부처님이 말씀도 잘하시고 훌륭하시고 뛰어나게 설법을 하시고 또 그 설법을 듣는 중생도 굉장히 상등 인간이기 때문에 상근기이기 때문에 기신론 같은 논이 필요치 않다. 여기에서 이제 원음 1년이라고 하는 말이 하엄경 같은 데 많이 나오죠. 원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름이라고도 표현하죠. 원음. 하엄경에 보면은 원음 1년에 원음 낙락에 해 집찰 입어주라. 원음이 낙락함에 이 시방세계 두루에서 부처님은 음성이 다 퍼지다 말. 우리는 확성기나 마이크 가지고 겨우 그 부분에만 크게 알리지만은 부처님의 이 원음은 모든 세계 모든 중생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멀고 가까운 거리를 방문하고 어디나 다 두루 사모치는
그런 소리요. 이름도 마찬가지. 부처님은 하나의 소리로만 해도 중생들이 따라서 자기들 식견에 따라서 자기의 업력에 따라서 다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뛰어나가지고 한번 말을 하면 세계 각국 말로 다 번역해서 나오죠. 그게 바로 원음과 이름을 지금 현대 과학이 어느 정도 지금 응용을 조금 하고 있는 거죠. 원만한 소리라서 부처님은 여러 시방 세계, 천상, 인간, 지옥, 아귀, 축생, 귀신 세계나 인간 세계나 인간도 나라마다 사람 말들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모든 중생들에게 다 원만한 소리가 아주 다 이해를 시키는 그것을 원음이라 하고 이름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하나의 소리를 가지고 설법을 해도 모든 보살은 보살대로 듣고 나한은 나한대로 듣고 귀신은 귀신대로 듣고 천상 사람은 천상 사람대로 듣는 그런 것을 이제 하나의 소리로도 많은 소리로 듣게 돼요. 원 이름이지만 다음으로 모든 중생은 다 청취를 하고 또 부처님은 원음으로 하지만은 모든 중생들은 방음으로도 다 받아들여요. 그게 이제 방음이라는 그 지방 원과 반대말이 방이죠. 원한 거 자기의 필요하도록 자기의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다 모든 동방 서방 남방 상방 하방 할것 없이 지방 세계가 다 두루 통하는 그러한 소리로 받아들이는 거죠.